스타트. 오케이. 오늘 공부는 3강 오륜 중에서 오륜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유유서, 장유유공, 가이질서라는 말씀을 오늘 받들어 배워보겠습니다.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 사람들에게는 질서가 있으니,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 사람 간에는 질서가 있으니, 장유유공,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또 젊은 사람은 자기한테 그 연장자, 나이 드신 분, 연장자한테 또는 선배한테는 공손하게 해야 한다. 공손하게. 어른은 어린이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어린이는 어른에게 공손하게 함으로써 가히 질서가 잡힌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히 질서가 잡힌다. 예.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참 그 옛날처럼 이렇게 자기보다 연장자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라든가 또 또 어린 나이 그 어린 사람들은 이 어른을 공경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그 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에 그 질서가 잘 잡히지 않는데 이 장유유공 어른은 어린이에게 공손하게 하고 참 부드럽게 하고 또 어린이는 어른을 잘 공경함으로써 이 사회 질서가 잡힙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하겠습니다. 영어로 between elder and young person exists the order. So an elder must treat a young person tenderly. The young person must be polite to an elder. Thus, order can be established. 대충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이런 그 말씀을 본받아가지고 항시 참 반성을 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 참 성사의 말씀을 받들어서 바로 행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행해 주시면은 사회가 많이 밝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